583쪽, 마지막 부분에 세 주부터 읽을 차례죠. 화면 보이시죠? 예. 마지막 세주 부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공자 자, 춘추는 뜻제 지공, 지, 특, 제지 공원 이원을 난적 하연이 난적이 하연 편구 공 이류 질문하건대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것은 특제지 공원이언을 특히 다만 그 공원을 치르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한 춘추를 정리하신 것이 어떤 그이 세상에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빈 말뿐이었다는 거죠. 춘추에 실린 것이 다만 빈 공원, 빈 말뿐이건을 쓰죠. 난적이 하연으로 변구공이리요. 그 난신적자들이 어떤 인연으로 곧 두려워 하겠습니까? 글로서만 이제 그이 역사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난신적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위족 2위 일치하니라. 좋기 한번 다스렸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것도 여기 지금 한번 다스려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춘추에 실린 말이 공원인데 어떻게 해서 난신적자가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겠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한번 다스려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와 주자께서 대답해서 말하시기를 그죠? 비설 당시 변 일치요. 당시에 곧한번 다스려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설. 그 당시에 한번 세상이 이 공자께서 춘추를 지어서 세상이 한번 다스려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시 이것은 다만 바로 존득 개치법하야. 그 다스리는 그 법도가 그 다스리는 법도가 보존이 되어서 보리로 하여금 광명 4년 아니 그 빛을 밝히고 그 찬란히 빛나게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자께서 춘추를 지은 것은 이그 다스리는 그 법도를 그 춘추를 통해서 세상에 보존하도록 해가지고
그 도리가 이 세상에서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거의 행지면, 유능거의 행지면 능히 이것을 들어서 행하는 자가 있으면, 이슬이죠. 행함이 있으면 유능거의 행지면 누가 능히 이 법도를 펴서 들어서 세상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있으면 이슬이죠. 위치 분란이라. 그 다스려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 법도를 보존해서 도리를 밝혀놨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행하기만 하면은 그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설을 장어 차관하니 그 당시에는 그 역사서를 차관이 관장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 역사서를 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관들이 그것을 역사 기록을 맡아서 하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상인 부득견이라 그 생각하건대 사람들이 그 부득견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이 역사에 대한 기록을 사설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관이 맡아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걸 아무나 볼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데 공자취의 필 삭지하사. 그 공자께서 그 사설을 취해서 역사 기록을 취해서 이것을 산삭해서 정리하셨다는 거죠. 취할 것은 취하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 가지고 그 역사서를 정리하셨다는 거죠. 필삭지 해서 그래서 기의 대명이라 그 뜻이 크게 밝혀졌다. 그 뜻이 크게 밝혀졌다. 공자 역 화상 유의 하다. 공자께서도 또한 어찌 일찍이 그 화사로운 뜻이 있어서 유의 그 뜻이 있어서 용 모자하야 암흑의 모자죠. 암흑이라는 글자를 써서 사인 직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할 때꼭 이건 누가 했다 그런 이제 그런 기록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춘추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함을 알게 하고 권선 선을 하도록 권함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어떤 이 선한 일을 했으면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권면할 수 있게 하고 또이 부정한 짓을 했으면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바로잡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했다는 거죠. 또용 모자하야 암흑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사인지 불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알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 공자께서 그이 암흑이라는 모자를 써서 권선하고 또어이 뒷세상에 귀감이 되게 또 두려워하게 한 것. 이런 것이 어떤 화사로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화상유의 이제 그런 뜻이죠. 용 모자는 그 모자를 쓴 것은 그 암흑이라는 모자를 쓴 것은
요심 미사 오이하니 매우 깊은 그 은미한 말과 깊은 뜻이 있으니 그 깊고 아주 그 은미한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인효부득이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족이 또 포평 영역 있네라. 좋게 써. 호평. 이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한 일은 나무라는 거죠. 또 영화로움과 욕됨.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했다는 거. 춘추를 통해서 이 권선징악이라든가 또어그 거기에 기록된 그 암흑의 그 행동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깊이 깨닫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포평과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불과 여 금지 사서 직서 기사하니 이것은 마치 지금의 그 역사 책이 사서가 지금의 사서가 직서 기사 다만 그 일을 쓴 것에 불과하니 선악 요연 제목이라야 그 선과 악이 아주 명료하게 선악 요연하게 선악이 그 명료하게 눈에 드러나야 관자 지소 권징이라. 그것을 보는 자가, 그 역사를 보는 자가 그 권징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선징악하는 바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이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게 역사를 기술해야지 보는 자가 그 권징할 바를, 권선징악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난신적자들이 유서구 그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서 그 역사의 기록을 보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불감 범이라. 감히 그 범하지 못할 뿐이다. 그 난신적자들이 그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거기에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권선징악하는 바에 의해서, 감히 이 악한 일을 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차일치도 이한번 다스려진도, 이 공자께서 춘추를 써서 세상을 한번 다스려진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우순호 인사자해라. 그 또한 그 순수하게 인사에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사에 관계된 수기화 불응하냐. 비록 그
세상의 천지의 기운의 변화가 응하지 않아서, 응하지 아니해서 불사공자 득이 이 발란하야. 아, 발자는 다스리 발자요. 공자로 하여금 지위를 얻어서 난을 다스리게 하였지는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께서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화가 응했다면은 공자께서 이 정치적인 지위를 얻어서 난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다스렸겠죠. 그렇지만 지위를 얻어서 난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더 해석해야겠네. 난을 다스려서 반지정이라. 그 바르게 되돌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되돌린 것은 아니. 반란이 반지정이라. 연이나 그러나 토난적 하시고, 그렇지만 난신적자들을 후벌하시고,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난신적자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법 하시니, 그 바른 다스림의 법을 들이우시니, 기공 우 대어 순우이라. 그 공로가, 그 공자의 그 춘추를 산삭하신 그 공로가 또한 순임금이나 운임금보다 큰 것이다. 대어 순우이라. 대어 순우이라. 잠실 진시 왈. 잠신지씨 말하기를, 타는 위성인 이 왕법으로. 이것은 성인이 왕법으로서, 성인이 왕법을 가지고 승제후 소호소편 아니 그 성인께서 그 왕도의 정치법, 왕법, 왕도 정치하는 그 법도를 가지고 그 제후에게 그이 먹주, 승자는 먹주를 기울이다이죠. 그 제후들에게 법도를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야. 바른 법도를. 왕법을 가지고 바른 정치법을 제시했다는 거죠. 승, 먹주를 드리웠다는 것은. 제후에게 그러한 법도를 제시해 가지고 소평하니 그 포평 그 기리고 또 나무라는 바의 그 법도를 드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 이것이 모두 대시봉행왕법이라. 이것이 모두 그 왕법을 봉행하는 것이다. 왕도정치의 그 바른 법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차는 이것은 성인 대용이니, 성인의 큰 용이니, 성인의 대용이니, 성인의 큰 쓰임, 작용이니, 비맹자 불능지나 맹자 불능지, 맹자께서 능히 알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맹자께서 알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호시 발명하야 비은이라. 그 호시가 이것을 발명해서 갖추어 얻었다. 호씨가 이것을 주석에서 더잘 설명해서 이것이 한번
난신적자를 춘추를 통해서 공자께서 한번 세상을 다스린 것이다 하고 이것을 후씨가 호안국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 갖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맹자께서 이걸 몰라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씨가 이걸 잘 정리해서 한번 다스려진 것을 말했던 거죠. 운봉호씨 말하기를, 운봉호씨와의 운봉호씨 말하기를, 집주의 전원 우여 주공지 공을 왈차 일치라 한 것은 이 집주에 앞서 말하기를 그 운잉은과 더불어 주공의 그 공로를 말해가지고 차일치다. 이것은 한번 다스려짐이다라고 앞에 이야기한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타강시지 치하여 이것은 그 당시의 다스림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운임금이 홍수를 한번 다스리고 또 주공이 무한과 같이 주를 다스려서 세상을 한번 그 어지러운 곳을 다스린 것 그건 그 당시에 실제로 행한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원 공자 춘추지 공활 사역 일치하는 여기에서 공자께서 춘추를 판사하신 춘추를 쓰신 그 공이 또한 하나에 한번 다스려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 여기에서 이것은 만세지 치하라 이것은 만세의 다스림인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운임금과 주공의 경우에는 그때 그 일에 대한 그 당시의 정치의 행적, 그 당시의 다스림이지만, 공자께서 춘추의 공로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다스린 것, 이것은 그 당시만 다스린 게 아니라 만세를 다스린 것이라는 거예요. 만세지 치하. 신한진씨 말하기를, 공자 수 불능 여 시도 당시나 공자께서 능히 더불어서 그 당시의 정치를 할수 없었지만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사를 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이능 수치법어 부세라. 그렇지만 능히 부세에 그 다스리는 법을 들이우셨다. 그 법도를 만세에 들이워대는 거예요. 개제 당시의 윤기 아니라 대개 그 당시에 그 윤리와 기강이 어지러웠다. 그래서 공자 욕반 기난이 치지하시니 공자께서 그 어지러운 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셨으니 차 공자지 부득이어 유언자야라. 이것은 공자께서 부득이 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춘추를 지은 것. 그것이 만세의 치법을 기른 것으로 이것이 그 당시에 공자께서 지위를 얻어서 그 당시에 정사를 통해서 그 어지러운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공자께서 춘추를 지어서 부득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원문 뭐죠? 성왕이 부작하야 제후 방자하며 처사 횡의하사 양조 목적지언이 영천하하야 천하지언이 불기양조 귀목하니 양씨는 위하하니 씨는 누구냐요? 묵씨는 겸해하니 씨는 누구야니? 무구는 시 금수야니라. 그 이후에 성왕이 나오지 않으시어서 성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들이 방자해졌다는 거죠. 제후들이 방자하니 또 처사가 횡의해서 그 처사 초야에 있는 그 선비들이 뭐 제멋대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멋대로 자기 이 정도를 펴지 않고 그 선비들도 횡의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양주 묵적지언이 양주와 묵적의 말이 일명이죠. 양주와 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 차서 영천하야 천하에 가득 차서 천하지언이 불기양주 귀목하니 천하의 말이 그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목적에게 돌아왔습니다. 양주를 얘기 안 하면은 나머지는 목적에게 다 귀의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말들이. 양주 목적 둘로 갈라져서 천하의 말들이 그 횡의 제멋대로 논의됐다는 거죠. 그러니 양 씨는 유아하니 씨는 누구냐요? 그 양주는 위아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나만 위하는 그 아주 자신만을 위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죠. 그러니 이것은 인군이 없는 것이요. 인군이 없는 거죠. 묵시는 겸해하니 반대로 또 복자는 겸해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겸해는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려는 거죠. 그러니 씨는 누구야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니. 내 아버지나 남의 아버지는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겸해를 주장해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군이. 무부 무군은 아버지가 없고 인군이 없는 것은 시 금수야 아니라 이것은 바로 금수인 것이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군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런 거지. 금수랑 똑같이 된다는 거죠. 공명의 왈 호유 비옥하며 구유 비마하고 민유 기색하며 야유 아표면 사는 솔수이 식인야라 하니 양목지도 불식하면 공자지도 불저하리니 신은 사설 무민하야 충색이니 아니 이니 충색 즉 불수 직인하다가 인장 상식하리라. 그 공명의가 말하기를, 공명의가 말하기를 호유비옥하며 임금의 후주관 얘기를 해요.
그이 임금의 구주간에 살찐 고기가 있고 또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민유기색하며 백성은 주린 기색이 있고 굶주린 기색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야유 앞 표면 그래는 굶어 죽은 또그 시체를 얘기를 해요. 이건 굶어 죽을 표자요. 굶어 죽은 그 시체가 있다면 차는 솔수이 튀기냐라 하니 이것을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야. 사람을 먹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짐승을 내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고 했다는 거. 그러니 공명이가 말한 것이 여기까지죠. 양묵지도 불식하면 양주 묵적의 도가 종식되지 않으면 불식하면 공자지도 불조하리니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시는 사설 모민하야 이것은 사설 그 삿된 설이 모민 백성을 속여서 사설 모민하야 사설이 모민하야 충석이니 야니 그 인의를 막는 것이니 충색 아주 꽉 막는 거예요. 인의가 행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의 충색 즉 불수 튀긴 하다가 인장상식하리라. 인의가 꽉 막혀버리면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횡위는 개 거성이다. 횡과 위는 모두 거성이다. 횡위. 그 다음에 위야. 이건 전부 다 거성이라는 거예요. 표는 피표 관절이다. 양주는 단지 애신이 불부지 유치신지 의인이라. 그 양주는 단지 다만 안 것, 다만 무엇만 알았냐 하면은 애신 몸을 아끼는 것만 알았다는 거야. 몸을 아끼는 것만 알고 그리고 불부지 다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뭘 알지 못했냐? 유치신지의 치신 몸을 바치는 의리가 있는 것. 유치신지의 몸을 바치는 의리가 있음을 다시 알지 못하였다. 자기 몸만 아낄 줄 알았지 내 몸을 바쳐야 하는 그 의리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야. 고로 그래서 무군이요. 그래서 인군이 없는 것이요. 묵자는 애 고차 등이 시기 지친을 무의 중인이라. 반대로 그 묵자는 애 무차등, 그 사랑에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애 무차등, 사랑하는데 차등이 없어서 사 초의 반절이다. 그래서 시기 지친을 그 지친을 보기를 그 자기 부모 보기를 시기 지친 그 지친을 보기를 무의 중인이라 그
여러 중인들과 다름이 없었다.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그 부모를 봤다는 거예요. 사랑의 차별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는 사랑을 남들과 같이 똑같이 다 해야 된다고 경매로 서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지친 그 어버이 보기를 그 보통 일반 사람들 보는 것과 같이 했다는 거야. 고로, 그래서 무분이다. 그래서 무부라.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무부무근즉 아버지가 없고 인군이 없으면 인도 멸절이니 인도가 멸하여 끊어지게 되는 것이니 인도가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역 금수이라 이 또한 금수일 뿐이다. 인도가 멸절되기 때문에 금수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공명의의 그 말은 의현 두편 하다. 그 뜻이 두 편에 보인다. 두 편에 보인다는 거예요. 수편은 맹자 양회왕 상편 4장에 보면은 거기 풀수식인이란 말이 또 나와요.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는 말. 거기에 이 뜻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수편은 양회왕 상의 4장을 말해요. 인인은 그 인의를 꽉 막는다고 하는 것은 위 사설이 편만하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삿된 설이 두루 가득 차서 부정한 설이 아주 주위에 두루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인의하라 그 인의를 해치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운봉호시왈, 부정즉 왈 행의요, 부정즉 왈 사설이라. 부정, 맞지 않으면 그것을 행의라고 하고, 뭐 지멋대로 논의하는 거,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부정즉 바르지 않으면 즉, 왈 사설이라. 그건 삿된 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정한 설이 삿된 설이고, 부정한 논의가 행위라는 거예요. 맹자 인의지연하사. 맹자께서 그 공명의의 말을 인용하셔서, 맹자 인의지연하사. 맹자께서 공명의의 말을 인용해서, 이명, 밝혔다는 거예요. 뭘 밝혔냐면, 양목 도행즉 인계 무부 무근하야. 그 양주 목적의 도가 행해지면, 양목 도행즉, 양주 목적의 도가 행해지면, 인계 무부 무근하야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가 없고 인군이 없어져서, 이 함어 금수이 대란 장기라. 그 금수에 빠져서, 함어 금수. 그 금수의 도에 빠져서, 대란장기라. 그큰 난이 장차 일어날 것이니. 시역 솔수식이니 인우 방식야니. 이것 또한 그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한 서로 잡아먹게 됨을 명 밝히신 것이니.
명이 여기까지 걸려요? 차후 일란야라. 이 또한 한번 곤란해지는 것이다. 한번 어지러운 것이다. 한번 세상이 또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세주가 한참 길어요. 주자 말씀하시기를 양목 지시 사 가잖아. 그 양주와 목적이 다만 그차 어긋난 것이 적을 사자요? 적지만 처음에 이것이 그 잘못이 작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시 사 하잖아. 기 만류 수지어 무부 무근이라. 그 마지막에는 마침내 무근에까지 이렇게 된 것이다. 수지어 무부 무근이라. 개양시는 견, 세인, 영영어, 명리하야. 그 양주는 무엇을 봤냐 하면은, 세인, 영영어, 명리. 세상 사람들이, 이 영자는, 영영, 이것은 아주 그, 이, 이익을 얻으려고 아주 골똘히 하는 거. 그것을, 영영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명리에만 아주 골똘해가지고, 매몰 귀신이 불자지라. 그 몸이 매몰되어도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빠져서 매몰될지라도 불자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양주가. 세상 단지 오직 명리에만 골똘해가지고 그 몸이 빠져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양주가. 고로 그래서 독결 귀신이 자고 그래서 홀로 그 몸을 깨끗이 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그 몸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자고. 그래서 여학의 법여지도 시하라. 그렇게 했으니 인명이야. 학예라는 자와 저벼라는 자의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학예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데 그 공자께서 위나라에 계실 때 이제 경세를 치셨다는 기록이 논어에 있어요. 그 논어 헌문 42장에 보면은 위나라에 계셨을 때 공자께서 경세를 두드렸는데 삼태기를 쓰고 이게 삼태기 괴짜거든요. 학예. 삼태기를 쓰고 그문 앞을 지나가는 자가 그 공자께서 그 경세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저 경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천하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 이해했냐면
참, 그 경세 소리가 너무, 세다 이거야. 나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만둬야 할 것인데, 물이 깊으면 벗고 건너고, 얕으면, 이 옷을, 다리를 걷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저렇게 아직도 세상에, 이 관심을 두고, 그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그이 화계라는 자가 이야기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과감하구나. 참 저렇게 살면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평한 내용이 그 헌문편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화계가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저변. 저변은 그이 초나라의 광인인데, 초나라에 이 미친 척하면서 세상을 운둔해 가면서 운둔하면서 사는 은자인데, 저변은 이 사람도 공자가 초나라에 계실 때 공자님 앞을 지나가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봉이요 봉이요 어찌 덕이 쇠했냐. 그 이제 공자를 봉황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덕이 쇠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뭐 다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오는 것은 이 우리가 따를 수 있으니 좀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지금 뭐 정사를 하려고 애를 쓰냐 이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제 가다가 술에 내리셔서 그 사람과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피해서 사라져 버렸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상을 은둔하고 사는 그러한 무리들과 같다는 거예요. 혼자 깨끗한 척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높이는 그러한 학예나 저변의 무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사인계 여차 결신이 자고면.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기자들과 같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높게 여긴다면, 세상을 떠나서 운둔하면서 세상 일에 더럽힐 거 있냐 그래갖고 자기를 자기만 보고한 척 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천하사 교수 비외리요. 천하의 일을, 천하사를 누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겠다, 이게. 누구로 하여금 천하의 일을 좀 알아가지고, 대처하게 하겠느냐, 이 소리죠. 이치이자 모일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러죠? 이치이자의 풀회자를 써서 이해한다. 그거보다 이회 한다는 거, 만날 모일회자, 만날 회자를 쓰는 거는 이건 좀 더, 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크게 통해서 깨닫는 거, 그것을 얘기해요. 이회는 그 사건 하나하나에마다 이제 뭐 이제 이치를 아는 거지만, 이회라는 것은 이제 여기 지금 세상사를 얘기한 것처럼 큰데 이렇게 통하는 거, 그걸 이회라고 해요. 세상, 나만 깨끗하다고, 세상 떠나서 자기만 높은 채 하면, 이 세상 일 누가, 깨달아서 잘 처리하겠냐, 이거죠. 차변시 무군여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곧 무군인 것이다. 인군이 없는 것이다. 묵시는 견, 무엇을 봤냐면은, 세간인, 세상 사람들이 자사 자리 하고, 그 자기만 그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사 자리, 사리만을 스스로 사리만을 추구하는 거. 그걸 보고 불능급인, 그 능이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봤다.
자기만 아주 파리 사용만을 취하고 남들은 보듯도 보지도 않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겸천하지 이니 빈애지라. 그래서 그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다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고자 했다는 거야. 빈애지.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균등하게 다 사랑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부지유 일환란. 네. 그렇지만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은 유일환란에 어떤 환란이 있을 때에 대군침이면 즉 당선 부지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인군과 어보이가 계시면은 마땅히 그들을 먼저 구하고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군침이 있으면은 먼저 그들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제타인이면 즉 후구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뒤에 그들을 구한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약 불분 선후면 만약에 그 선후를 분간하지 못하면 약 불분 선후면 그러면 즉이 대군침은 그렇다면 이는 그 군침을 대하기를 유 타인야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 선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편시 부부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없는 것인 것이다. 차이자지 소이 위 금수야라. 이것이 이 이자 양주 목적이 금수가 되는 까닭이다. 무부무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수가 된다는 거야. 양주는 내 노자 제자로 기하기 전어 위기라. 그 양주는 노자의 제자로, 바로 노자의 제자로, 그 학문이, 그 배운 것이 그 전적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위기다. 열자운, 열자에 말하기를, 백성 자고는, 백성 자원은 임명이에요. 윤임금 때의 그 현인인데 백성 자호라는 사람이 그 열자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 자호라는 자는 발모의 이 천하라도 부리라 하고 털 하나를 뽑아서 발털 하나를 뽑아 가지고 이 천하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해도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기원왈, 그 말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일모로 안능이 천하리요. 털 하나로 안능이 천하리요. 어찌 능이 천하를 이롭게 할수 있겠느냐? 네? 털 하나 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겠냐는 거죠. 사인인 불발일모
분리 천하면 즉 천하 자치의리라. 가사 가령 이런 뜻이야. 사람들마다 인민 사람들마다 발머 터럭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할수 없지 않다면 천하 자치의리라.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사람 사람마다 터럭 하나를 뽑아서 세상이 이롭게 되지 않을 것이 없다. 어? 다 이롭다고 한다면은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니 터럭 하나를 뽑아서 뭐 어디 세상 이롭게 할게뭐 있냐. 그래서 나는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다. 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또 질문하는 거예요. 문컨대 묵시 겸에는 그 묵자의 겸에는 묵자의 겸에는 하거 지요 무보이까 어떻게 해서 그 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묵자가 겸해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도 무부가 되느냐 이 소리요? 왈 뭐라고 대답하면 이냐 지효득 일개 부모는 사람이 또한 다만 효를 일개 부모 그한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 사람이 그 효도를 한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득 허다 저 사랑을 허다하게 얻었으니 그 부모의 사랑을 허다하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능양기 부모 결죽 이난이라. 그러니 능이 그 부모를 봉양하는데 능이 능양기 부모 그 능이 그 부모를 동양함에 결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이난이라 이미 어려운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그 부모에게 능히 동양을 잘 한다고 해도 조그만 그 결함이 없이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생각하건대 상득 타지 도의 양 부모자는 생각하건대 타지 소의 양 부모 저들이 부모를 그 봉양하는 것 그것은 조의 여식으로 그 거친 옷과 여식은 여는 그 현미 여자예요. 아직 도정하지 않은 그 쌀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친 밥을 얘기를 해요. 그 거친 옷과 거친 밥을 먹는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을 감내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효도를 지극히 거친 옷, 거친 밥을 먹으면서 효도를 다 한다고 해도 다 감내하기는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개타기 욕 겸해면 그러니 대저 저들이 이미 그 겸해를 한다고 하면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그 목적의 말에 따라서 저들이 겸해를 하고자 한다면, 한부모를 내가 다 봉양하기도 힘든데 겸해까지 한다면 있으래요. 그렇다면 즉, 애 부모 필소, 그 부모 사랑하는 것을, 부모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소원할 것이니, 애 부모 필소. 그러면 이효 불주 지일이니, 그 효도가 두루 지극하지 못할 것이니, 불주지, 기효 불주지 하리니, 그 효도도 두루 지극하지 못할 것이니, 비무부의 화제리요. 그러니 이것이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게. 겸해를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무부라는 거죠. 묵자 상검 오악 가야. 그 묵자는 그 검소함을 숭상하고 음악을 싫어해서, 오악 음악을 싫어해서 소위 설리호 조각. 국자 되거라 하니. 그 목자는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음악을 싫어해서 마을을 조화라고 불렀다고 해서. 리호 조광. 마을 이름이 조광가 보죠? 아침 조따 노래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목자는 해고, 수레를 돌렸다는 거야. 그 마을에 가지 않고. 음악을 싫어해서. 거기 가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상득 시계 반박 고고저이니,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 아주 단박하고 아주 고고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네? 기사 부모,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을 야가 상견이라. 또한 상상해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가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박하고 고고하다고 그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은 안 봐도 알수 있다는 거죠. 상상해 볼수 있다는 말은. 또 질문한 거예요. 무슨 솔거 시기는 그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인다는 것. 그것은 역심탐 기폐의 그건 이니. 이것은 또한 그 폐단을 깊이 찾아서, 깊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것이지, 그건지요. 비진유 사사니이다. 이러한 일이 참으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짐승을 몰아다 사람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 폐단을 아주 지극히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 불연이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즉 타지도는,
저들의 돈은 변능 여찰이라. 바로 이와 같, 능이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이다. 저 양주 목적의 돈은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이라는 거야. 양씨는 자시하야. 양씨는, 양주는 스스로를 옳다고 여겨서 개퇴보 애신하며 그 물러나서 자기 몸만을 아끼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겨서 세상에서 물러나서는 자기 몸만 아낀다는 거야. 그러며 불이회 가저이니 그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끼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묵시 겸해도 묵자의 쪽의 그 겸해도 우롱득 뭘 합세 하야 사천하 장장년 필지어 계란 이후 이니 그 겸해를 주장하는 그 목적 목적 또한 그 기롱함이 합쇄에 빠져서 합쇄 상쇄할 쇠자 죽일 살자 읽지 않고 쇠로 읽어요. 합쇄는 둘다 함께 예, 없어지는 것, 둘다 함께 예, 없애버리는 것,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겸해를 주장하다 보면은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모든 사람과 같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모 섬기는 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다잘 못한다는 거야. 다두 개를 다할수 없다는 거 그런 뜻의 이제 합수예요. 기롱하다가 합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로 하여금, 사천하로 하여금, 천하로 하여금, 장장, 장장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갈팡질팡하는 것. 천하로 하여금 아주 이 갈팡질팡하게 해서 필지어 대란, 반드시 대란에 이르게 한 후에 이르게 한 후에, 이후에 이, 그치다. 그러한 천하가 온 혼란에 빠진 이후에 그 겸해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비솔수 피기니 하리오. 이것이 바로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무엇이겠느냐? 여동진지 청담이 차변시 양시지 하기니 그 동진 중국 동진 시대에 그이 청담설이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청담. 뭐 중년출연이란 사람들이 세상의 운전에서 아주 청담론만 펼치는 그러한 것과 같이 여 동진지 청담 그 동진 시대에 청담과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양시의 학이 되는 거예요. 양시의 학문이니 위아를 주장하는 학문이니 이것은 즉
노장지 도 소관에. 즉, 노장지죠. 노장의 도에 나아가서 그 얼마 있다가 잠깐 사이에 백사 폐임하야. 그 모든 온갖 일들이 다 폐지되고 회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자연만 주장하다가 세상 일 버리고 다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뭐 얼마 있다가 모든 일들이 다 회의되고 폐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 이적지란 하니 마침내 이적의 난을 이적 난화,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을 열게 되니. 개 이적 난화, 이적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중화를 어지럽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화가, 그 화가 기, 불, 참어, 홍수, 맹수지, 해, 리오. 그 환란이, 화가 어찌 그 홍수나 맹수의 해보다 더 참혹하지 않겠느냐. 불참, 참혹하지 않겠느냐. 불참호, 홍수, 맹수지에. 그 홍수나 맹수의 해보다 더 참혹하지 않겠느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청담이나 한다고 세상 일을 다 등지고 산속에 틀어박혀 앉아서 그 공리 공론만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적을 불러들여 가지고 중국을 나라를 난리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가 어찌 홍수나 맹수의 해보다 더 참혹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여 양무제 탑을 하야. 또, 저 양무제는 그 부처를 섬겨가지고, 삽을. 부처를 섬겨서. 지어 사직 구보. 그 종묘 사직이 그 언덕 구릉에 그 공터처럼 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종묘사직이 다그 폐허가 됐다는 거죠. 종묘사직이 그 폐허가 된 것도 역기험이하라. 또한 그 징험인 것이다. 그이 사설들이 난무한 것을 지금 양무제하고 동진시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아직 지금 세주가 많이 남았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이거 다음 경원도시와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